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 1272페이지입니다. 구약 1272페이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으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본문으로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시리즈 말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첫 번째는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삼고 또 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서 이 믿음의 유산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주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또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성령 충만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은요, 그냥 뭐 극단적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뭐 성경에서 제가 그냥 목회자로서 무슨 기도 제목 제일 중요하냐? 요거다.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 근데 그왜 그런지 이제 세 가지 축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이 넘쳐나는 개인, 가정, 그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성령 충만하면요. 일단, 성령이 예수를 전하는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예수를 전하는 영이에요. 그가 오시면 나를 증언한다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예수가 증거되면서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살아나요? 예, 생명이 살아나요. 영혼이 구원받아요. 사망, 죽을 것 같은 영혼이 아니라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이미.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 이미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지옥 백성이에요. 나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옥의 백성이에요. 근데 육이 죽으면 바로 지옥 떨어져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또 6월 마지막 주여서 복음 전하러 우리가 미금, 동천, 이 고기동 지역을 누비면서 팀을 나눠서 전도했잖아요. 이 아무도 전도 안 하는 이 시대에 전도했잖아요. 왜 그러냐?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이대로 가다가는 죽는다고 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중에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복음 전하세요. 그게 그 사람 사랑하는 1순위예요. 근데 그 사람 막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내 남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님이든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안 전해. 그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이 사람 지옥 가는데?
그냥 여기서 만약에 오늘이라도 아프거나 사고 나서 죽으면 지옥 가는데 복음 안 전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이 열정이 생기게 돼. 복음을 전파하고 싶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생명은, 생명이 탄생할 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아주 먼 옛날이지만 다 우리 권사님도 생각해봐요. 저, 아기 낳았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너무 기쁘잖아요. 저는 남자니까 몰라요.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서, 지켜보기만 한 것도 되게 힘들겠다 싶지만, 그 엄마들이 아기 낳은 얘기 평생 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아기 낳았을 때 얘기하려면은 한 1시간 이상은 할 수 있죠. 최소. 그 아기 낳는데 기쁘잖아요. 그 얘기가 너무 이쁘고. 그래서 생명을 탄생하는 그 기쁨이 성령 충만하면 그 있다고요. 우리가 그냥 육의 생명을 놔도 기쁜데 영혼이 탄생하는 기쁨은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생명사라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있으면요, 우울증을 이겨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의 희락의 열매가 있거든요. 그 희락은요, 그냥 갑자기 내가 사업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마약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재벌 3세들이 마약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 돈 많아도 기쁨이 없으니까 마약하면 기쁘실까 해서 하는 거예요. 어, 잠깐 기뻐. 기뻐. 그러다가 마약 그 약기운 떨어지면 지옥이에요, 또. 그러니까 또 넣어요. 그러다가 몸 망가지고 인생 망가지고 주변 망가뜨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그 저 주님 주신 주님이 다른 영혼을 또 나를 통해서 살리실 때 그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난번에 계속 살펴봤던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란이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란이라라고. 여러분, 공무원들이 나란이라라고 뭐 월급 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란이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제도 제가 동사무소, 동사무소라고 하면 자꾸 옛날 사람 같아요. 주민센터. 잠깐, 저는 동사무소가 익히, 그죠? 권사님들도 동사무소잖아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뭐 그에 필요한 뭐 서류 뭐 떼는데. 근데 하여튼 그 우리나라는 이 공무원들이 저 성령 좀 충만해야 돼. 아주 그냥 너무 사무적이야. 좀 이렇게 친절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철밥통이어서 그런가 봐요. 물론 공무원들도 힘들어요. 지금 고생하는데 정말 동해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열 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뭐 이렇게 일은 처리가 돼요. 근데 딱 늘 느끼는 게 정말 불친절하다. 이렇게 뭐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친절하지 않다는 게 나한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막 했어요. 진짜 동사무소가. 거기서 뭐 하나 떼주려고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 먼저 떼주고 막 그랬어요. 예전에는. 다 그게 수기로 하는 거였거든요. 지금이야 컴퓨터로 하고 뭐 이렇게 번호표도 뽑지만 그 정도였는데, 동사무소에 가면은 뭐라 그럴까. 정말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안 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안 와야지 일이 없는데, 코로나인데 와가지고 또 그냥 집에서 그냥 떼시지. 근데 집에서 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뭐 되게 이렇게 뭐 그래요. 그래도 뭐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요 얘기하다 그랬는데, 나란이라는 거, 나란일. 나란이라라고 이제 공무원들은 나라에서 돈을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그냥 일하라고 안 하시고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의 나란이라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늘 고백하는 얘기인데, 나는 인생에서 진짜 가장 축복된 사람이다. 왜냐면 나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거기에 전념하러 하나님 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일만 너 하고 살라고. 그러면 날 먹여 살려주겠대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근데 그건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만 특별히 나는 목사로서 넌 하나님 일만 하고 살래요.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난 싫어. 나는 세상 일 하고 살래. 세상 일 해야지 돈도 더 잘 벌고 더 재밌어. 근데 나는 아니야. 하나님 나라 일만 하고 살아가는 애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제 이게 기쁘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서 영혼을 살리면 굉장한 축복이라는 걸 알고 또 그게 기뻐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해봐요. 뭐만 하면은 가족회의가 아 이번에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뭘 할까? 이번에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세 개가 들어왔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개가 더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든 가족끼리 회의를 해서 이 두 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쓰자 해서 모두 막 나누는 거야. 떡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보실 때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가치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얼마 전 마트에 갔는데 두 종류의 단순한 일을 하는 분을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마트에 카트를 끌어주는 분이 있어요. 무빙워크 올라갈 땐가 내려올 땐가 이렇게 거기서 그 일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직원 중에 이거를 물건이 많으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쭉 밑으로 끌어줘요. 그 일을 하는 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분은 정기적인 건 아닌데 거기서 그냥 알바하시는 분 같은데 그 안에 가게나 뭐 이런 거를 전단지 같은 걸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되게 단순 일이잖아요.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카트를 끌어주는 일을 하는데 아 카트 끌어주는 일이 훨씬 더 그분이 행복하겠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똑같이 돈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할래요? 이거 종이 나눠주는 게 더 편해요. 이거 끌어주는 건 조금이라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뭘 할래요? 나는 카트를 끌어주는 일을 할래요. 왜? 카트를 끌어주잖아요. 딴 사람 몰라도 나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쭉 끌어주면 꼭 인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 네 하고 뭐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해줘. 그분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 내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 저 고객들, 저 양파 사고, 계란 사고, 쌀 사고 해가지고 무거운 카트를 내가 잠깐이면 끌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단지를 나눠주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거 뭐 무거운 건 아닌데 받고 물론 그거 보고 맛있는 짜장면이 뭐 싸게 하네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뭘로 느껴지냐면은 아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거 죄송한 얘기인데 아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뭐 쓰레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같이 누군가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일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일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거를 잘했다고 누가 칭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대통령이 칭찬했어요. 되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칭찬해요? 하나님이 칭찬해요. 그것처럼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인생이 가치 있어져요. 가끔 보면 조폭 밑에서 애들이 그 죄송해요. 똘마니 짓 하는 줄 알아요? 그 나쁜 짓 하는 돈 버는 줄 알아요? 자기가 주먹 쓰는데 보통 이거 나쁜 짓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 위에서 인정해줘. 네가 주먹 써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돈 뜯어냈다고. 그리고서 뭐 한 또 현금으로 100만 원 딱 줘요. 그러면은 그 가치 인정해주는 것 때문에 거기서 똘마니 짓 하면 제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인정받으려다가 망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뭐가 가치 있는 건지를 일단 알아봐요. 그래서 엉뚱한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은사가 나타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계속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성령 충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막 살거나 엉뚱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결국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좀 세상적으로 잘났건 부족하건 그 안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되게 기뻐요. 그래서. 교수님 기뻐요. 개척교회도 기뻐요. 큰 교회 아니어도 기뻐요. 전도할 수 있으면 기뻐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저 개척하기 전에는 혼자서 그냥 혼자는 아니죠. 우리 애들 데리고서 저 우리 아내랑 전도하고 그랬는데
우린 팀을 나눠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전도할 수 있고, 코로나인데 목사님이 전도하자고 하는데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전도하는 이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예, 저는 되게 행복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살펴보고, 이게 뭐 길면 다음 주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령 충만하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심. 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져요. 예수가 증거되고. 이 세 가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혹시 뭐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 다음 주까지. 오늘 설교는요, 제가 목회 되게 오래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그 목회한 지 17년, 18년 정도 목회를 했거든요. 그냥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자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성경적인 걸 가지고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제일 복된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 이거면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모든, 제가 기도 제목 받는 모든 거가 다 해결이 돼요. 결국 이게 없어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요. 요엘서 2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엘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자녀, 늙은이, 젊은이, 뭐 노인 세대, 젊은 세대, 또 자녀 세대가 그 한 가정에 딱 모여있을 때 다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가면, 다시요, 세 가지 점검해봤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야.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야. 이건 당연해요. 여러분, 사과 씨를 심었어요. 뭐가 나요? 사과가 나죠. 수박 씨를 심었어요. 수박이 나요. 당연한 거예요. 뭐 하나를 더해보고 뭐가 있어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당연히 열매가 맺혀져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열매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 씨인 줄 알고 누가 줘서 심었는데 나중에 사과가 안 나고 복숭아가 났다. 그러면 사실 그 씨는 뭐였던 거예요? 복숭아 씨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구분 못하면 이상하죠. 복숭아 씨랑 사과 씨는 이상한데. 근데 우리 안에 만약에 이상한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은 그건 내 안에 성령이 계셨던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심겨진 게 아닌 거예요. 예수가 심겨진 게. 그래서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읽어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좋은 것도 금지가 있어요. 금지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타고 다니면 좋지만 자동차 너무 세게 타고 다니지 못하게 하잖아요. 어떤 거에는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걷는 게 그렇게 좋다고요. 뭐 허리 아프다고 해서 걷는 게 좋은데,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한테 들은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열심히 걸었대요. 근데 계속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걷는 게 일반적으로 99명한테는 좋지만 당신한테는 안 좋대요. 그 한 명이 걸린 거야. 그걸 모르고선 계속 걸은 거야. 당신 아픈 허리는 걸으면 안 되는 허리래.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러니까 보통 의사들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베테랑 의사가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못 고치는 걸 또 어디 가면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사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선 안 걷는데요. 최근에 만난 목사님이 한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걸으라고 한 걸 또 목사님이었어요. 모르니까 서로 막 이렇게 막 얘기해 주는 거야. 나도 들어도 대부분 걸으면 좋대요. 그래서 걷는데 그 아픈 쪽 거리는 걸으면 더 안 좋아지는 거래요. 뭐 그런 게 있나? 난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게 모든 좋은 거에도 또 어떤 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금지할 법이 없대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많다고 해가지고 금지를 안 시킨대요. 희락이 넘쳐난다고 금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평, 나 우리 희망의 길 화평이 너무 넘쳐나서 안 되겠어요. 다음 주부터 그만 화평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그럼 이상한 목사죠, 그거.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오래 참아요. 너무 인내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내하지 맙시다. 응?
뭐 이렇게 하거나. 우리는 왜 이렇게 자비가 많아요? 왜 이렇게 자꾸 자비가 있는 거예요? 자비가 없어. 이상하잖아요. 뭐 말만 해도 이상하네. 그다음에 뭐 충성. 왜 이렇게 충성스러워요?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나와서 충성스러운 이 저 권사님 집사님들 충성하지 맙시다. 나 이상하네. 이것만 따가지고 하면 이단인 줄 알겠다. 이것만 따서 어디 올리면 유튜브에 올리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믿음으로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최고고 핵심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성령의 충만의 강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어떤 목사님들을 봐도 아 저분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성령 충만의 강도가 있어요.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게 다 상중하루만 따지면 사랑상, 희락상, 화평상, 오래참음상, 자비상, 양선상, 충성상, 온유상, 절제상.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숙제로 내드리는 건데요. 뭐 요새 무슨 검사 같은 거 많아요. 무슨 MBTI 검사, 무슨 애니어그램 뭐 이렇게 심리 검사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아 그딴 거 안 해도 돼요. 요거 해보면 돼.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거 해서 숙제예요. 집에 가서. 집에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랑 해보고 남편하고 뭐 해봐도 되고 부모랑님이랑 해봐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내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면 안 돼. 제 설목사님 저 아내랑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부터 해서 절제까지 성령의 열매 상중하를 쓰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내가 말하면 안 되겠다. 그죠? 내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뭐 예를 들어 중 하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하면은 내가 목사님인데 사랑이 하야.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누구랑 하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난 사랑이 중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내가 따로 했어요. 썼어요. 나중에 딱 확인해봤어요. 자 사랑.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당신 하야 하. 사랑은 하야.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해야 되는데 만약 이러면 나는 그때부터 뭘 들어가야 돼요? 금식기도 들어야 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서서 사랑이 제발 상이 되게 해주셨어. 그 다음 희락. 희락 나면 나 정도면 희락 그냥 상이지. 그냥 나는 별명이 희락이야. 웃음이 기쁨이. 내가 얼마나 유머러스해. 개그 콘서트가 이제 폐지됐다는데 나는 개콘보다 더 웃겼어. 막 하면서. 근데 웃긴 게 희락인 줄 알아요. 여러분 유머가 많다고 희락은 아니에요. 이 희락은 세상이 말하는 그냥 긍정의 희락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계속 그 전사님 사냥인도 할 때 했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신실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거요. 그러니까 내 상황은 업앤다운이 있겠죠. 안 좋을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뭐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속세일 때도 있고 뭐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목회도. 근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내가 너무 디프레스 돼가지고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살 맛이 안 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희락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저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막 1년. 제가 이제 1주년 됐다고 그 어느 교회 목사님 이제 통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1년 동안 계속했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근데 제가 보니까 힘든 일이 생각해보니까 힘든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힘들게 안 느껴졌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야. 성령 충만하게 희락의 열매를 맺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기쁜 거야. 기쁜 거야.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은 핵심적인 거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기쁨.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게 사라지면은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갑자기 병들었어요. 그거랑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하고 이게 영향이 미쳐줘야 돼, 안 돼야 돼요? 아니죠.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폭망했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예수 떠날래. 교회에 뭐 하나님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희락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이 심겨진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할 수 있겠지만 아, 내가 진짜 예배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처음엔 속일 수 있었어요. 한 3주는 속일 수 있거든요. 사람이 작심 3일이라고 3주는 속여요. 세 달 넘었잖아요. 못 속이잖아.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가끔 이렇게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그게 변치 않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이 내가 폭망했건 또한 건강이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매 맞았잖아요. 돌로 맞고 막 40에 감안매 39대씩 계속 맞는데 여러분 39대를 한번 맞으면 온몸이 다 터졌어요. 그러면 그 몸을 가지고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온몸이 다 그냥 그 피투성이고 막 터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빌립보 교인들한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상황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그 무엇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 이건 오늘 성령의 열매 다 다루면 너무 기니까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의 이 열매를 다 상중하 상으로 다 맺혀져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내가 그래요.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남편이 그래. 근데 내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딸과 아들이 그래요. 다른 거 바랄 게 있겠어요? 더 바라면 죄죠.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 옛날에 했죠. 성악가 김동규 씨가 부른 그 노래가 있어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결혼 축가로 많이 하잖아요.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어느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너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아, 멜로디가 안 되네.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뭐 이런 거예요. 맞나요? 너를 만났는데 내가 다른 걸 더 바라면 난 죄인이다. 야, 진짜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응? 멋진 고백이죠.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다 맺혀져 있다면 다른 거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엉뚱한 걸 너무 바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다 된다니까요. 뭐가 문제돼요? 사랑부터 절제까지 상으로 돼 있다면. 그래서 제가 굳이 뭐 하나를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다 맺히면 끝! 그냥 그걸로 최고로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아내랑 해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 아내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게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거 해봐요 이거 어떻게 했냐고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뭐 그냥 탁 한 번에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안에서 맺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계속 사모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혀주세요. 이 중에 나는 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내가 이건 중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좀 굉장히 교만하면 안 되니까 내가 회개한다고 이게 난 중인지 몰랐다고 그럼 당신도 하자. 그래가지고 당신 빨리 해보라고 하다가 이 성령의 열매 이걸 하는데 이거 진짜 제가 말씀 보다가 이거는 개발이라고 할 수도 없지. 이건 개발이야. 그냥 제가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맨날 이상한 심리 검사 했던 거 하지 말고 그게 뭐 어떤 건 도움도 되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뭐 맨날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난 제일 황당한 건 혈액형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해. 혈액형 몇 개예요? 네 개밖에 없잖아요. A형, B형, AB형, O형. 사람을 네 종류로 다 나눠서 뭐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제가 무슨 형인지 알아요? 무슨 형일 것 같아요? 제가 B형이에요. 근데 한동안 제가 결혼하려고 할 때 영화 중에 B형 남자친구 이런 게 나왔어요. 거기에 B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다들 우리 아이파한테 친구들이 물어본 거야. 남자친구, 저 형이랑 형이 뭐냐. 그러니까 B형이라 그러니까 B형 남자친구 안 좋다고 막. 그래서 굉장히 나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다 O형이야.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O형이라서. 그러니까 있어요. 알죠? 혈액형 다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생물시간에. 아무튼 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집안에서 나만 앙따야. 다 O형인데 나만 B야. 하여튼 세상을 엉뚱한 걸로 나눠놔요. 뭐 그래가지고 뭐 A형은 소심하다. 뭐 B형은 뭐 어쩌다. 뭐 A병은 어쩌다. 뭐 O형은 어쩌다. 그러고. 그리고선 다른 형은 다 나쁘다 그러고 또 자기 혈액형이 다 제일 좋다 그러고 뭐 이게 얼마나 이게 십자가의 원수 같은 생각이냐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십자가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뭐 수구디안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 혈액형 가지고 나눠놔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절제까지. 뭐 예를 하나 들어준다면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면 이 절제 열매가 얼마나 크냐면, 요새 중고등학생들 중에, 이제,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도박을 한대. 도박을 하는데, 또, 나쁜 놈들은 거기서 또, 대출을 해주는 거야, 애들한테. 그, 얼마씩. 그게 뭐, 최대한 30만원씩 대출이 된대요. 그럼 30만원 별거 아닐 것 같죠? 근데 애들이 친구들을 모아서, 나중에 갚겠다고, 10명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걸 뭐, 해가지고, 그런 아이템 같은 거, 게임 도박 같은 거죠. 그런 걸 해가지고 어떤 아이 하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해가지고 그걸로 집안체를 날렸대요. 기사 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얼마나 심한가. 게임 중독 정도가 아니라 그게 도박으로 이어져가지고 뭐 그런 얘기까지 이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여러분, 이 절제 잘 되는 상인 사람 그 얼마나 이렇게 축복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뭐냐면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여러분 좀 인생을 사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딴 걸 구해 자꾸. 딴 걸. 엉뚱한 걸 구해요. 엉뚱한 걸. 네, 성령 충만 구하세요. 그러면 다 돼요. 다 돼.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라고요. 그 영은.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은 역사되어지면 생명을 살리는 영이에요. 악령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잖아요. 사람을 죽여요. 근데 예배에서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내려져요. 그럼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고 성품으로 변화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배 안 드린다고 갑자기 망하지 않아요. 갑자기 월급이 갑자기 예배 안 드린다고 다음 주에 반으로 안 준다고요. 예배 안 드린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 예배 안 드리면은 갑자기 막 사고 나서 다리 막 깁스하고 이러는데 잘 안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 축복이야. 그래서 나오면 잘 안 그래요. 몇 달 지나도 안 그래요. 심지어 몇 년 지나도 안 그래요. 근데 뭐가 가장 문제인 줄 알아요?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요. 그냥 몇 주, 몇 달 안 드리면 바로 마음의 상태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 읽어봐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마음 상태가 성령 충만해요? 악령 충만해요? 악령 충만해죠. 근데 목사님 가인 예배 드렸는데요? 자, 이제 두 종류로 나눠져요. 예배를 아예 안 드릴 때도 당연히 이렇게 돼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건 뭐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즉 거짓 예배예요.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가 가짜 예배자였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다시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 상태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포악해져요. 거칠어져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찬양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럼 사람 마음의 상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6월 마지막 주였죠. 6월 마지막 날이 오늘 7월 1일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마음에 너 10년 전 7월 달 쓴 묵상일기를 한번 펼쳐보래요. 제가 묵상일기를 매일 쓰거든요. 짧게. 그러니까 말씀 뭐 이렇게 뭐 설교처럼 쓰는 게 아니라 말씀 한두 구절에 은혜 받은 건 그거 간단히라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묵상은 말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적인 걸 하다가 하나님이 내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다는 걸 다 적어놓는 거야. 10년 전 일기 보니까 그때도 제가 뭐 목사였고 목회도 하고 있었고 뭐 다른 뭐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막 우리 애기 태어나서 큰애가 2009년에 태어났으니까 2살.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보니까 목회하지 그리고 애기 막 태어났으니까 잠을 못 자. 애기 특히 그 밤잠바까 잠 못 자는 거죠. 심지어 제 그 일기장 기록에 보니까 그게 있어요. 우리 큰아이가 앉아서 새벽 5시까지 앉아서 그 애기 보다가 우리 아내가 울었다는 내용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울어. 그래서 내가 그걸 우리 큰애한테 나중에 보여줬어. 야, 네가 너무 앉아가지고 울었단다. 널 이렇게 키웠어. 얘는 밤낮이 완전 바뀐 애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목회하지. 그때 내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었어요. 뭐 신학교에서 강의하지. 그러니까 내가 정신 상태가 막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많았냐면 짜증이 많았나 봐. 뭐 10년 전이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근데 하나님, 근데 거기 일기에 써놓은 거야. 너한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어. 너무 은혜가 큰 거야. 근데 너 요새 왜 이렇게 짜증내면서 사냐? 그래서 딱 두 단어예요.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거야. 그게 10년 전 나였어요. 10년 전. 근데 그 저거는 이렇게 2010년 7월 일기장에 적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록해두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노트 좀 쓰세요. 이렇게 노트 그냥 한 거 가져가서 기도노트 쓰세요. 기도노트. 말씀도 오늘 들은 거 있으면 그냥 제목이라도 적어놓으세요. 본문 제목.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갑자기 옛날 거 보다가도 생각나서 아 내가 그때 기도 제목 줘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아 응답됐다고 또 아니면 아, 계속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제가 몸도 피곤하지만 뭐가 있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그렇게 잊지를 못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 내가 다시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처음엔 짜증이죠. 짜증이잖아요. 근데 그게 커지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화가 돼. 화. 화나. 그래서 늘 화나 있는 사람이 있어.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뭘 하면 이렇게 그 사람이 가족 분위기를 다 망쳐. 늘 화나 있어. 뭔지 몰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 화가 나중에 뭐 폭발하면 이거 가인처럼 되는 거야. 저놈은 아벨은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는 안 받아주셔? 화가 나니까 나중에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가 중단되고 또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안 드리고 가짜 예배 드리고 하면은 내 안에 늘어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잘못 뿌려졌구나 지금. 열매를 아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악이야. 포악. 근데 이 포악이 커지잖아요. 한 사람 죽이지 않고 여러 사람 죽여요. 그리고 이 포악이 커지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죠.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안 드리고 있다가 이러다가 내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 겸손한 거예요. 근데 5년 막 6년 지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사업도 잘 돼. 그래도 하나님이 한 방에 치셔요. 그러면 끝이신 거예요. 차라리 중간에 치셔서 돌아오는 게 나아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13절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가인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안에 포악함이 가득해서 가인은 아벨 한 명 죽였죠. 뭐 가인이 더 죽였다는 얘기는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 더 살인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니까 어찌되었건 가인은 아벨 한 명 죽였지만 나중에 이 창세기 6장 13절을 읽었던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가인 한 사람 가인 같은 사람이 전부야. 누구 빼놓고? 노아 빼놓고요. 여러분 예배 계속 이렇게 안 드리잖아요? 사람들 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누구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께 있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나중에 퍼져요. 앞으로. 퍼져. 이 포악함이 가득해졌어요. 가인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들 텐데 그 가인 같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야. 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요. 사사기 끝무렵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다 왕이야. 남편은 남편이 왕이라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가 왕이라고 그러고 아들은 아들이 왕이라고 그러고 딸은 딸의 왕이라고 그러고 저 어린 손주들은 지들이 왕이라고 그러고 부모님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서로 다 왕노릇 하니까 왕이면 대부분 이거 왕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이면 되잖아요 근데 다 왕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왕이면 다른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신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왕이고 니들이 꿇어라 해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포악해진 그게 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그 사람들과 함께 누까지 멸망시키면 땅까지 멸망시키는 거예요. 밑에서 물이 터지고 위에서 40일을 40주야로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땅도 터졌어요. 지진도 일어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기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 뭐, 이딴 게 뭐가 중요해? 내 입에 떡이라도 하나 더 들어온 게 중요하지. 아니, 예배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 요새 예배 드리면 조롱당하잖아요. 전도가 뭐가 중요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죽어. 물론 하나님이 홍수 뒤에 무지개 약속으로 다시 물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주님이 길을 참으셔서 그런 거지. 이렇게 예배가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이 없어지면, 요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가족들 여러분 예배자로 서 있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예배자 말고 가인 같은 예배자 되면 안 돼요. 가인이 어떤 예배자요? 마당만 밟는 예배자. 목사님 저 예배 드렸습니다. 뭘 드렸냐?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그래서 찬양도 했냐고. 찬양은 안 했는데. 기도도 했냐고. 기도는 안 했는데. 헌금도 했냐고. 헌금도 안 했는데요. 이게 예배예요? 아니 나 물어보. 그게 예배냐고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가 아닌데 그거를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예배자들이 가인 같은 예배자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예배였는지는 어떻게 아냐?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보면 돼요.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요 하나 말씀 읽고 다음 주 이어서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져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제자들의 신앙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쉼이 없어요. 마음에. 왜? 내가 율법을 막 다 행해서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서 천국에 가려는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물론 사두개인은 뭐 부활도 뭐 그런 것도 없다고 했는데 바리새인은 그나마 부활도 믿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을 믿고 지옥도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죽이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다 내게로 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그냥 함축해 놓은 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래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쟁취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내 인생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예배도 못 드려. 예배 드렸다가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죽으면 죽으리다지. 이런 상황에서 전도 못해. 왜? 욕먹을까 봐.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래요. 어? 그래요? 내 인생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말씀 따라서 아멘! 전도하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됐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막 미치는 거야. 막 밤잠 못 자고. 그게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과 4장에 봤던 가인과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내가 왕이니까.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 죽여서, 사람 때려서 포악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라도 쟁취해야 돼. 근데 그게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모두가 그래.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죽여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믿고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입으면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내가 목회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팍팍팍팍 일어나요. 아, 미치겠다. 어떡하지? 잠 못 자고. 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아, 어떤 거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다. 다시 한 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다. 자,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걸 좀 믿으세요.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렇게 믿고 맡기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건 맡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건 네가 해.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지금 말씀 준비 못하겠어요. 저 왜? 저 지금 너무 교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야, 그러지 말고 그거는 네가 해결 못하는 일이지 내가 일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 맡겨. 너는 네가 할 일 있어. 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거라. 기도하거라. 전도하거라. 아, 주님 안 돼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때문에 이거 전도도 못하고 아무도. 그건 나한테 맡겨.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내가 너한테 맡긴 걸 해.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내 마음에 쉼을 얻어요. 그래서 저 요새 신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저 설 목사님 속이 편하다 할지 모르는데 나는 이 코로나 상황의 목회가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요. 왜?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맡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맡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 결정으로. 근데 하나님께 맡길 것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돼요. 맡기지 않으면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맡기면 되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모두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쉼이 되어주는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뭐가 좀 부족해도 평안해요. 그리고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 지금 혹시라도 뭐 사업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잠깐 멈추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안에서 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만 바라보다 예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쉼이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또 그 아픈 과정 가운데 또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 하다가 더욱더 수렁으로 빠집니다. 이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도록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걸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물질로 어렵고 사업으로 어려운 가정들 주님께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로 어려운 가정들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또한 건강으로 어려운 가정들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